전체 강의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로보틱스 제주에서 제공하는 AI 수업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공부를 하는 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영어 수학의 기초를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문법과 영어 문법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들과 영문 해석하는 방법과 그리고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수학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거, 정말 너무나 기초적인 것만 다루게 되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올라가면은 영어로 된 책들을, 특히 이거 이 책이죠. 이 책, 이거 그러니까 1A, 알지브라 1A와 1D와 1C는 하나의 책을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눈 겁니다. 나눠서 챕터 1에서 대략적인 영어와 한국어 사이의 상관관계를 익히게 하고, 챕터 2에서 문법, 그러니까 영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꽤 세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두 달 정도 하고, 이것도 역시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넉 달 정도의 학습 분량입니다. 하루 한 시간씩. 그리고 챕터 3부터는 이제 챕터 끝까지 마찬가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수학책이죠. 영어로 되어 있는 수학책으로서 마지막까지 쭉 공부를 하면서 수학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기초, 알지브라 1입니다. 기초를 다지고 영어에 완전히 이제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략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학습 분량이 될 겁니다. 왜냐니까 초등학교 5학년생이면 아직까지 영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ABCD 정도, 명사, 형용사 정도는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책 한 권을, 영어로 되어 있는 수학책 한 권을 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와 HTML5와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 베이직, 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과목들을 이제 같이 거의 동시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너무 많은 것을 공부하진 않고, 그냥 리눅스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 특징, 그리고 웹의 기본적인 특징, 웹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런 걸 공부하고, 또한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로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짜는, 복잡한 정도 아니죠. 아주 간단한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 맞는 겁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 이 언어로서 또 간단하게 웹페이지상에서 어떤 동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초등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수학으로 된, 영어로 된 수학책 한 권을 720페이지 분량,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이걸 한 권 다 읽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2년에 걸쳐서. 그죠? 그리고, 컴퓨터와 관련된 어떤 기술들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익히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고 중학교에 들어오는 걸로 가정을 합니다. 중학교 들어와서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알지브라 2라고 하는, 이것도 한 730-740페이지 되는 분량이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한 단계 나아간 그러한 수준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중학교 아마 2-3학년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책을 한 권을 공부를 마치고 두 권입니다. 책이 한 권, 두 권. 그러니까 알지브라 책을 두 권을 중1 때 마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리눅스와 HTML5와 이런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썬을 이용해서 모바일 앱, 아주 간단한 형태의 모바일 앱을 한번 개발하는 과정을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앱이나 안드로이드 앱이 아니라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을 공부를 하고, 지금 제가 마우스 커서를 올릴 때마다 이게 주소가 뜨죠.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다 링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링크가 되어 있어서 클릭하시면 어떤 이런 유튜브의 플레이리스트로 다 연결이 되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게 45개 정도 과목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대략 많은 거는 뭐 한 200개 가까이 올라가 있고, 작은 것은 10개 정도 올라가 있어서 학습자들이 학습하기에 충분한,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의 200개 정도 에피소드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뭐 한 30-40개, 어떤 것은 한 10개, 20개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올라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올라가 있는 건 아니고 거의 일부,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시간 다 과목별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올라오게 되면 이제 지오메트리와 하고 트리고노메트리를 공부를 하죠. 기하 공부하고 그리고 프리캘큘러스 해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알지브라 1, 2를 총정리하고 또 새로운 개념들을 약간 추가한 것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 이전에 공부했던 것보다 상당히 나아가는 건 별로 없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요. 조금 더.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이때 우리가 사용할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아마도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조금 다루게 될 텐데 레고 EV3라든가 혹은 구글의 블락스와 같은 그런 모듈들과 회로판을 이용해서 간단한 로봇을 만드는 아주 간단한 그런 것들을 수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좀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더 이전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Eloquent JavaScript라고 하는 책을 공부를 합니다. 이걸 이제 앱 개발과 연동해서 공부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Introduc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첫 과정입니다. 첫 과정으로서 이게 아마 한 200개 정도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걸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AI 인공지능을 공부를 한다고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중학교 2학년부터 AI를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면은 이제 캘큘러스를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좀 우리나라의 지금 과학고 2, 3학년 수준입니다. 그걸 좀 빨리 시작을 하는 편이죠. 중3 때 다 마시는 게 아니라 고1로 이어집니다. 같은 과목이 이어지고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고2로도 이어집니다. 책을 총 여기서 3권 정도로 공부를 하게 돼요. 두꺼운 책들입니다. 아주 두꺼운 책 3권을 중3 때 다 보는 게 아니라 중3 때 일부 보고 고1 때 보고 고2 때 보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좀 빨리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고에서 고1 때 시작하는 것은 우리 여기 커리큘럼에서는 중3 때 시작하는 걸로 해서 한 1년 정도 앞당겨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Definitive JS라고 해서 또 자바스크립트 공부하고 Maintainable JS 역시 자바스크립트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 과목과 이 과목은 이 Eloquent JS와 더불어 앱 개발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하게 배우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두 가지입니다. 파이썬하고 자바스크립트이죠. 그리고 C 언어도 있는데 C 언어는 별도의 항목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커리큘럼에서는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썬. 근데 파이썬은 어디서 공부를 하느냐 하니까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녀석과 자바스크립트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는 다른 모든 과목들은 다 파이썬입니다. 이것도 파이썬 들어가고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파이썬 공부하고 AI for Robotics에서도 파이썬 공부하고 다 파이썬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파이썬 들어가는 과목이 한 세 과목 정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라는 과목이 한두 과목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Maintainable JS 다음에 이제 AI for Robotics라고 하는 스탠퍼드 대학의 강의였죠. 스탠퍼드 대학 강의를 이제 처음으로 중3 때부터 이제 곧 현재 기존의 대학 교양 강의 수준을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고1에 올라왔습니다. 고1에 올라오면 이제 화학과 물리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요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금 중3까지는 모든 AI 엔지니어들이 모든 수업을 다 받아야 되는데 고1에 올라오면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 따라서 자기가 앞으로 어떤 AI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하는 목표가 나름대로 있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하고 물리는 이제 이 부분은 두 개 생명과학으로 이어지는데 내가 나중에 로보틱스나 뭐 의료, 제약 뭐 등등 흔히 말하는 이과계 계통으로 나는 앞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화학, 물리를 전체 공부를 다 해야 됩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에피소드가 300개 이상입니다. 둘 다. 책도 굉장히 두꺼운 책들을 써요. 생명과학도 마찬가지 두꺼운 책입니다. 로보틱스를 로봇을 만들려면 인체의 골격구조, 순환구조 뭐 이런 구조를 이해를 해야지 로봇이 제대로 구현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무슨 뭐 인공지능 변호사를 만들겠다 뭐 혹은 뭐 은행이나 국세청을 무인 국세청을 만들겠다 그런 경우에는 화학과 물리를 그렇게 깊이 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앞부분만
앞에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에피소드만 공부하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 앞부분만 공부하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중3 때 이제 확률과 통계를 하나 제일 쉬운 쪽으로 인트로덕션 정도로 공부를 하고 고1 때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고 고2 때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것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MIT 대학의 교재 수업 내용을 이제 우리 고2 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스탠퍼드 대학의 통계 수학 수업이 들어가 배치가 되어 있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고1 때 자바스크립트 패턴즈라고 하는 책을 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2 때까지 계속해서 1년에 책 한 권 정도 자바스크립트 관련한 것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CS188이라고 버클리 대학에서 만든 인공지능 강의죠. 버클리 대학의 인공지능 강의를 고1 때 우리가 수업을 합니다. 이건 스탠퍼드 대학 강의고 이건 버클리 대학 강의고 그죠? 이것도 스탠퍼드 대학의 원래 교양 강의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일반적인으로 입문 정도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중2 때부터 해서 지금의 어떤 대학의 기초 교양 수업 정도를 조금씩 접해서 고1이 되면 이제 완전히 기존 대학의 강의를 바로 수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바로 스탠퍼드 대학에서 바로 버클리 대학의 수업을 바로 있는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새로 다 구성을 했어요. 한국으로 약 한 200개 정도 혹은 150개 정도의 에피소드로 잘라서 새로 강의를 녹화를 했으니까 그 강의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은 자바스크립트는 The Good Parts라고 하는 책, 간단한 책입니다. 짧은 책. 한 2-3일 정도면 다 볼 수 있는 책을 공부를 하고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그렇죠? 바이올로지죠. 마찬가지로 이것 세 가지는 지금 대학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교양 수준. 대학의 교양 수준과 고등학교 수준이 겹쳐져 있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학 고등학교의 물리, 화학, 생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 확률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굉장히 지금 대학교 내에서도 고학년 수준에서 다루는 통계 확률을 고2 때 다루고 그리고 데이터 과학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자체가 데이터 사이언스의 한 연장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 데이터 사이언스 위에 인공지능 기술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기본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다음에 CS231N이라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했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공부를 합니다. 이건 이 수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수업인데 하여튼 이것도 스탠퍼드 대학의 수업을 그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새로 다 강의를 녹화를 새로 떴습니다. 한국어로 듣기 좋고 공부하기 좋게끔 조금 잘라서 수업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 수업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가 어떤 고양이와 강아지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런 것을 공부를 하고 CS188로는 컴퓨터 인공지능이 마치 사람처럼 게임을 하는 것 알파고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마치 사람처럼 바둑 게임을 두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이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이때의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3에 올라오면은 스타티스틱스 마찬가지 MIT 수준의 MIT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통계학 수업을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딥러닝 버클리 대학의 딥러닝 그리고 구글에서 진행했던 리인포스먼트 러닝 정확히 말하면 딥마인드죠. 딥마인드의 데이비드 실버가 진행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하는 수업을 공부를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재밌는 수업이고 데이비드 실버는 실제 알파고의 핵심 개발자 그러니까 데미스 하사비스가 아니라 알파고를 개발한 가장 핵심은 데이비드 실버입니다. 데이비드 실버가 직접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바로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저희가 또 한국어로 듣기 좋고 알기 좋게 약 100개 정도의 에피소드로 새로 구성을 해서 새로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화한 것과 실제 데이비드 실버의 강의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탠퍼드 대학의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공부하고 텐스플로우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저작 도구를 공부를 합니다. 이게 이제 고3 때 이어지는 수업이죠. 이 정도 수업은 지금 현재 기존에 어떤 아이비리그 대학에서도 대학원 수준 수업입니다. 그래서 왜 대학원 수준 수업이냐니까 워낙에 아직까지는
이게 인공지능학과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 그런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학과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그 학과의 3, 4학년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고3 때 수업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좀 어떻게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이걸 다 감당을 할까 싶기도 할 텐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확신하에 이렇게 커리큘럼을 짠 거니까,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마친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게 되잖아요.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각자의 전공이 있겠죠. 그죠? 그 전공 공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MIT 대학의 Autonomous Car, 자율주행 자동차죠. 그리고 Open AI, 인공지능 기술의 총 집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pen AI. 그리고 로보틱스 제주가 진행하는 각종 AI 게임들을 공부를 하고 또 참여를 합니다. 또는 다른 한편으로는 수학 공부를 조금 더 해요. 그래서 스파이바흐의 캘큘러스, 아포스톨의 캘큘러스, 코런트의 캘큘러스 이세 가지를 우리가 다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들이 뭐 그렇게 두꺼운 책들은 아닙니다. 짧은 책인데 깊이가 조금 돼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부를 하고, 한편으로는 공부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각자의 대학 전공을 공부를 해서 이제 AI 아키텍트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죠. AI 아키텍트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세무를 전공했다. 그러면은 국세청 자체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무슨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공부를 했다거나 혹은 뭐 금융을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은행이나 보험사를 완전 자동화시킬 수 있는 무인은행, 그죠? 또 무인 뭐 보험사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AI 아키텍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엔지니어보다는 한 단계 급이 높은 그런 수준의 어떤 전문 인력, AI 전문 인력. 굳이 이제 한국으로 표현하자면 설계자죠. AI 설계자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한다면 요 과정을 다 마치는데 빠르면 10년이죠. 빠르면 10년이고 좀 천천히 가면 12, 3년 정도 걸리는 내용이 되겠죠. 평균적으로 12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걸 AI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 그곳에 이제 어떤 시금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초등학교 5학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영어와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영어로 된 수학책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수업을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서 녹음을 했습니다. 녹화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면은 아무래도 AI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일종의 미국의 변호사 시험을 보면 베이비바라고 있어요. 미국의 변호사 시험을 바 이그잼이라고 그러는데, 바 이그잼 이전에 보는 시험이 베이비바입니다. 베이비바의 목적은 뭐냐니까,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를 할 만한 자신의 어떤 적성과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를 5년, 10년간 했는데 변호사 시험에 똑딱 떨어진다. 그러면은 돈 잃고, 시간 잃고, 열정 잃고, 정말 너무 큰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도록 이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과 요것이 하나의 책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이후 이렇게 해서 알지브라 1이라고 하는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인데, 요것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수준에서 감당을 못한다, 수업을 따라오기 힘들다, 그러면은 AI 쪽은 적성에 맞지 않다, 진로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도 무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배치를 해둔 겁니다. 삼각형으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이 로보틱스 제주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커리큘럼을 구성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나는 이미 초등학교 5학년도 아니고 난 대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학생이면 어디서부터 공부를 하는 것이 적합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강의의 일부분들이 다 웹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 정도면 내한테는 너무 쉬운 주제야,
혹은 이 정도면 나한테 좀 어려운 주제야 하는 것들이 강좌별로 딱딱 지정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경우는 나는 프로그래밍을 해봤는데 이 정도 수준은 너무 쉬워.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기초입니다. 고급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을 얘기하는데 아, 그 정도는 이미 알고 있고 수학도 뭐 이 정도는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 바로 다음 단계로 공부를 해보는 거죠. 엘레간트 JS나 로보틱스나 인트로트 AI로 공부해보고 아, 이 정도는 내가 알고 있다 싶은 거는 건너뛰고 아, 이거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 예를 들어서 Introduction to AI 같은 경우는 아, 이건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만. 왜냐니까 안 해본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근데 나는 영어가 좀 딸려. 그러면은 영어 공부를 먼저 하세요. 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과정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게 자존심 상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초등학생들이 이게 두 달, 두 달, 여섯 달, 거의 뭐 열 달 정도 걸리는 학습 분량이거든요. 매일 한 시간씩 했을 때. 근데 여러분들 대학생이라 그런다면 이걸 한 달 만에 다 끝내버릴 수 있을 것도 있잖아요. 더 빠른 사람은 한 2주 만에 다 끝내버릴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영어 실력을 먼저 다져서 가지고 또 다른 과목 한 번씩 다 찔러보는 거예요.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다 한번 열어보고 한두 편 혹은 뭐 다섯 편, 열 편 강의를 에피소드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 혁명 같은 경우 강의가 이렇게 쭉 601번부터 해서 쭉 이어지잖아요. 쭉 이어지는 것들을 한번 강의를 쭉 들어보는 겁니다. 들어봐서 이건 아, 나 알아. 나는 이건 뭐 이미 아니까 다시 공부 안 해도 돼. 그럼 이 과목은 건너뛰시면 됩니다. 건너뛰고 다음 과목을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이걸 공부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고 아, 기초가 이 부분은 내가 좀 파이썬이 생각보다 약하구나 싶으면 파이썬 공부를 좀 더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수준에 맞는 데서 딱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 공부해보니까, 아, 나는 이게 화학 공부와 물리 공부와,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공부를 좀더 하고, 그리고 버클리 대학의 수업도 좀 받고, 뭐, 데이터 과학도 하고 해야겠구나 해서, 이 45개에서 50개 정도 과목 중에서, 나한테 너무 쉬운 거는 빼고, 나한테 좀 쉽지 않다.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만 골라서 쭉쭉쭉쭉 진행해서, 결국은 이 끝에까지 AI 아키텍트로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만약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다. 그러면은 뭐 굳이 이미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면 수학을 공부하거나 물리 화학을 공부하거나 할 필요 없겠죠. 그냥 통계와 확률 중에서 조금 어려운 난이도 있는 것 과목 하나 듣고 데이터 과학 수업 듣고 스탠퍼드 대학과 버클리 대학 수업 듣고 로보틱스 수업 듣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고3에 있는 굉장히 고도의 통계학적 분야 MIT 수업 듣고, 버클리, 구글, 스탠퍼드, 텐스플로 수업 듣고 이렇게 바로 자신의 대학 전공은 거치 이미 했으니까 이런 수업을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오면 되죠. 따라서 한 1년 반 정도면 큰 공과 출신이다 그러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여기까지 바로 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공대다, 뭐 전자공학이다, 혹은 건축공학이다 싶으면 아무래도 그보다 조금 더 이런 단계, 자바스크립트 패턴, 그리고 메인터너블 JS, 뭐 데프니티브 JS 이런 것들, AI for Robotics 거쳐서 이렇게 끝까지 오게 되니까 큰 공과 출신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걸려서 아마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난 아예 문과대학이다, 문과 출신이다,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했다. 그러면은 아마 수학부터, 중3 정도의 수학, 캘큘러스부터 프리캘큘러스는 이미 다 이미 뭐 거의 뭐 기초적인 거니까 빼고 캘큘러스부터 해서 그리고 통계 확률 해서 쭉 여기 로보틱스 하고 혹시 내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앞부분 강의를 좀 듣고 해서 쭉 진행을 해와야 되겠죠. 진행해 와서 여기 AI 아키텍트까지 도달하는데 문과대학 같으면 적어도 3년 내지 4년 정도 걸리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지금 과학고 학생이면은 또 과학고 학생 수준에 맞게끔 대략 아마 중3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고1, 고2로 나가서 대학 전공을 거쳐서 이렇게 AI 아키텍트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현재 위치, 현재 수준에 맞는 데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물론 초등학교 왕년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개괄적으로 로보틱스 제주가 구성한 인공지능 강의들이고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걸 준비하는데도 제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 강의 녹화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정말 노력이 투입된 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가면서 이렇게
커리큘럼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제 지금 이 녹화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뭔가 많은 나름대로 조사도 해보고 뭐 소문도 들어보고 또 물어도 보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 하여튼 각자가 목적한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스티븐 호킹이 젊었을 때한 찍은 사진이죠. Success in cre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would be the biggest event in human history.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것은 아마도 인간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맞습니다. 가장 큰 사건이 인공지능의 어떤 재발견이고 부흥이죠. 각자 근투를 빌겠습니다.